다들 이제 가시고 박나 스테이션, 여기 전시장이 있는 박나 스테이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전철을 타려고 합니다. BTS 박나 스테이션까지 호텔로 이동을 할 겁니다. 티켓은 샀고요. 나나 스테이션. 네, 이쪽으로는 시내로 들어가는 쪽입니다. 저쪽 앞쪽에가 지금 박나에 있는 방콕 여기 전시장에서 바이텍이라고 있다. 여기 박나 스테이션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 다운타운의 나나 스테이션까지 전철을 이용하게 될 텐데, 7개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썬팅을 다 해버렸네요. 랩핑을 다 해버렸네. 안 보이네. 안에서만 바깥으로 보이네. 여기에 도착해서 지금 엠버스터 호텔로 한 300m 정도 가야 됩니다. 엠버스터 호텔에 도착했네요.
지금 엠베서더 호텔에서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0분간 이대로 서 있습니다. 지금 카운터 앞에서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. 근데 카운터에 뭐 체크아웃 한 사람, 체크인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. 이 넓은 호텔에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. 식사 시간인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. 자, 호텔에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고 호텔 투어 한번 해보죠. 듣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, TV 있고, 물 있고. 여기는 옷걸이 있고, 여기 이거 귀중품 보관하는 거 있고, 이건 뭘까요? 이건 뭐 아무것도 없네. 샌들이 없네. 화장실 투어 있고, 칫솔 치약 있고, 화장실 있고, 샤워룸 이렇게 있고, 샤워룸인데, 요게 두 개구나. 요게 샴푸하고 린스하고, 비누 하나 있고. 오케이. 화장실 있고,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나 봅시다. 냉장고에 아무것도 냉장고 있고 밖에는 여기가 저 방콕 중심지에 있는 나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인근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입니다. 0.258 여기가 제일 좋네요. 세 군데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쪽 골목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더 레이트가 좋습니다. 공항에서는 0.1단이었는데 시내에 오니까 0.2단이네요.